자, 삼종사서로 살펴보는 우리 역사, 삼국유사, 삼국사기, 환단고기, 이 세 권의 책의 저자와 발간 배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삼국유사와 환단고기로 복원해보는 상고사, 상고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삼국유사와 환단고기 본문 내용을 보면서 한번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원을 해보기 전에 어제죠. 어제가 5일입니다. 4월 5일. 자, 아래죠, 아래. 아래. 4월 4일. 아래, 이거 혹시 사투리 아닙니까? 아래, 아랫게. 강원도에서도 이런 말 씁니까? 아래. 사투리도 역사입니다. 아, 그럼요. 사투리 네. 아닙니다. 네. 아래. 가만히 있어봐. 표준 말은 뭐죠? 아, 우리도 아랫게 써요. 써요? 그럼요. 이틀 전. 써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이틀 전에. 자, 다음 화면을 아주 뜨겁게 달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검증 안 됐는데 환단고기 주장 학자 가이스트에서 수업 논란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지난달이니까 이제 3월 28일입니다. 3월 28일 봄 학기 석사 과정에서 필수 과목으로 제정된 뭐 기계 항공 전기 세미나라고 하는데요. 아하. 거기에 이제 광개토 태양비로 보는 고구려의 천자 문화라는 주제로 그 강연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 이제 광개토 대왕 비문과 이제 비교하면서 아마 환단고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제 강연을 하기는 했구만요. 예, 강연했죠.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세계 환단학회의 이제 교수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강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떴어요. 연합뉴스의 네. 기자가 먼저 이게 터트려가지고 이런 강연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그렇네요. 하면서. 네. 그걸 터뜨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자 이름이 검색어에 이렇게 오르면서 수십 개의 언론으로 이제 확산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기사를 쭉 살펴봤는데 제가 한 댓글 한 500개 정도 됐을 때 400개였나? 그때쯤 처음 봤는데 의외로 환단고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네. 네, 이날 뭐 환단고기가 검색 2위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아, 1위가 안 됐네요. 아. 네, 좀 아쉽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카이스트에서 이 강연을 들었던 학생들이 조금 뭐 반발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기사화가 됐지만 오히려 이런 기사가 남으로써 여론의 그런 역풍을 받은 그런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제 여론을 살펴보면은 아니 뭐 일본은 독도도 교과서에 적고 뭐 중국은 고구려로 지낼 거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왜 할아버지도 못 폐쇄적인 이제 태도로 그렇게 이제 임하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원래 드라마 카이스트 예전에 90년대 했던 드라마 카이스트 제가 지금도 보거든요. 제가 한 50번 이상 계속 본 것 같은데. 50번 이상이요? 굉장히 좋아. 나 대장정도 50번 이상 보셨잖아요. 맞죠. 그거 자체도 뭐냐면 이제 카이스트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이클래스의 그럼요. 대학이기 때문에 동경하잖아. 카이스트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들도 똑같이 국사 교과서 뭐 이렇게 식민사관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그런 역사가 왜곡된 교과서를 배우고 와가지고 또 카이스트에서 국사 배웁니까? 그러니까 안 배우잖아요. 그때 배운 걸로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배워보지 알려고 하지 않으면 역사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서 환단고기를 재단을 한다 하는 거죠.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뭘 아무리 몰라도 제가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여하튼 제가 이 기사 보고서 머리를 한번 개조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카이스트에서 뭐 그 환단고기 강연을 아예 한번 하시죠. 이렇게. 제가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저희가 한번 언제 초대해 그러니까. 주시면 카이스트에 초대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비교해서 왜 환단고기가 진짜 진서인지 그리고 꼭 그 사료가치가 높은지 그에 대해서 꼭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한번 토론도 제안드립니다. 예. 그럼요. 그 학생들을 장래가 상당히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과학이라는 게 검증된 것도 배우지만 검증되지 않은 거 가설을 가지고 검증해가는 학문이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런 무시막지한 한마디로 무식이 철철 넘치는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죠. 사실은 이걸 학생들이 죄가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가르쳤던 그 우리 기성세대들 기성세대 학계 뭐 교과서를 만든 편찬위원회
뭐 이런 분들이 문제였지 학생들은 그거를 배워가지고 사고가 거기서 좀 막혀버린 거예요. 그게 조금만 더 열리면 좋겠다. 학생들을 너무 나무라시면 안 돼요. 카이스트를 못 들어가면 카이스트 바깥에서 할 테니까 아하. 카이스트 학생들이 이렇게 오세요. 그럼요. 네. 됩니다, 이렇게. 네. 한번 초청해서 오프라인 강연을 한번 해야겠네요. 이게 실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그 학생들이 논란을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 지성계 특히 공학계에서 가장 이 그 하이클래스에 있다는 이 카이스트 학생들이 조금 더 인문적인 소양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역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역사 정신 아래에서 또 우리나라 공학이나 과학도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네. 주제는요 이따가 좀 다루겠지만 그럼 광개토 대왕 비문이었잖아요. 아 그렇네요. 이 광개토 네. 대왕 비문에 담겨 있는 그 기록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환단고기가 거의 유일합니다. 유일하다. 예예 예, 그렇거든요. 그다음 이따가 한번 살펴보죠. 알겠습니다. 삼국사기라든지 네. 이 신라 위주로 쓰고 사대주의로 위주로 쓴 것은 광개토 대왕 비문에 나오는 그 고구려인들의 기상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전혀. 네. 그리고 이번 이제 이런 이슈가 이번 주 주제랑도 굉장히 연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대목이 기사에 나왔는데 사실 뭐 삼국 유사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사서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삼국 유사만으로도 사실 환단고기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삼고사를 충분히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제 인간의 역사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도구 중심의 그런 이제 물질적인 역사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삼국 유사와 환단고기로서 삼고사를 복원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이제 정통 역사서, 이 삼국 유사만으로도 그 삼고사를 완전히 이제 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게 그리고 아울러서 뭐 네. 하나 추가 말씀드리자면 네, 네, 네. 작년에 이제 포항공대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네, 포스텍. 네, 네, 네. 계속하세요. 네. 그 포항공대에서는 환단고기 강의를 항의를 해가지고 못하게 했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조차 이제 굉장히 큰 문제다. 네. 사실은 카이스트가 아예 포항공대도 그걸 못하게 했는데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럼요. 예. 오히려 이걸 열린 강연을 해서 카이스트의 어떤 포용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요. 네. 포스텍은 못했어도 우리 카이스트는 한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해야지. 이거를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과학도 역사의 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인간들이 정신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카이스트 학생들이나 이게 들으신다면은 뒷부분에 이번에 보셨던 그 뭐죠? 광개토 대왕 비문, 비문에 대한 과학적인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그게 맞는지 그런지 한번 답을 한번 댓글로 그럼요. 주시고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한번 알아나 보자고요. 한번 알아나 보자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 졌지만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또 내리 속에 환단고기라는 이름도 알려주셔서 뭐 한편으로는 감사하진 않지만 여하튼 뭐 그런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자 이걸로 이 기사는 마무리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메인 테마죠. 자 삼국유사와 환단고기로 복원해보는 삼고사 이 부분이 계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이님 네.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삼국유사에는 고조선기라고도 하고요. 고조선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은 한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라는 것을 이제 소상히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본문이에요. 네. 예, 길진 않지만 제1권의 기입편 첫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조를 보면은 한민족의 최초의 역사를 보통 이제 고조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고조선 전에도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실체를 알려주는 그런 구절들이 삼국유사에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통 사서로 인정하는 삼국유사 속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조선 전에도 나라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환단고기 빡 아니냐 환빡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나라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허무맹랑한 주장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놀라운 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삼고사, 우리의 고대사라고도 하죠. 그런 이제 고대사가 삼고사가 이 삼국유사의 고조선 조만으로도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삼국유사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예,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고조선기 이것만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1연의 이제 주석이라든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연 스님이 불교사관에 치우쳐져서 그런 기술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석을 보면 오히려 이제 왜곡의 빌미를 제공을 하는 면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또 삼국유사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왜곡의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고 전체 그림을 확연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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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부가하자면은 신채호 선생도 이제 삼국유사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일연 같은 불자가 지은 사책에는 불교의 일자도 유입하지 않았던 왕검 시대부터 인도의 범어로 된 지명 인명이 충만하고 있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왕검 시대, 고조선 시대부터 그때는 불교가 없었는데 이런 불교 뭐 인도의 범어로 된 지명 인명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편벽한 신앙의 주관적 심리에 부합하려 하였다라고 이렇게 조선 상고사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신채호 선생님, 그러니까 불교의 일자, 그러니까 한 글자도 유입되지 않았던 왕검 시대 때 얘기를 갑자기 불교사관을 덧붙여서 불교 용어가 좀 덧붙여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뭐 이따가 한번 고조선기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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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오늘은 제가 가만히 있어도 잘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가만히 계시진 마시고요. 네. 오늘은 좀 내가 좀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하여튼, 예.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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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첫 구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고조선조, 그러니까 이제 삼국유사의 고조선기를 보시면은 딱 두 가지 이제 사설을 인용을 합니다. 네. 이런 스님이. 네. 그게 뭐냐면 위서와 고기라는 책입니다. 위서와 고기. 예, 위서와 네. 고기.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위서는 중국 진나라 때 왕침이 썼던 사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고조선기의 첫 문장이 이거죠. 위서에 이렇게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당군왕검이 있었다. 아하. 그는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새로 나라를 세워 국호를 조선이라고 불렀으니 이것은 고와 같은 시기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서 이제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배우듯이 단군 조선을 뭐 최초의 국가로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단군 조선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유 당군왕검. 네. 그러니까 당군왕검이라는 통치자가 있었다. 네. 근데 입도 아사달. 도읍은 수도는 아사달이었다. 그리고 개국호 조선.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라고 했다. 그 이 세 가지만 있더라도 이미 이제 나라의 기본 요소가 갖춰진 거예요. 그럼요. 예. 네.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아사달이라는 수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통치자는 당군왕검이었다. 이것을 이제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다음 부분에 이제 나오는 고기 부분, 위서 말고도 고기를 인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기에 나오는 고조선 이전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한번 복원을 해보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은 앞으로는 그 나라별로 저희가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맥부터 잡아보는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나라의 이름 그리고 수도 그리고 통치자가 누구였냐 이것을 이 두 가지 사서로서 복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읽어주신 그 구절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위서 운 내왕 이천재 유 당군 왕검 입도 아사달 개국호 조선 여고 동시 이렇게 딱 다섯 줄인데요.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아까 제인님 말씀하셨듯이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누가 당군 왕검이 어디에 아사달에 무엇을 조선을 세웠다. 그런데 이때가 요임금과 같은 시대였다. 네. 이런 언제 누가 어디에 무엇을 했다는 것이 딱 이 다섯 글자에 다 정확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네. 네네. 근데 잠깐 보니까 이게 위서의 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위서라는 게 진나라 시대 때 중국 책이라면서요? 네. 그럼 중국 책에도 우리나라 이 당군 왕검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는 거네? 문제는 이 지금 현존하는 위서가 이종이 있는데 그 위서에는 이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남아 있는 책에는 네. 보통 이게 25종인가 이렇게 위나라 관련 그
역사서가 종류가. 그렇게 전해지는데 이름이 현존하는 건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식민 학자들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암문조서를 계속 부정하는 글을 쓰게 돼요. 아. 예, 그걸 그래서 이 위서에 대해서 그 정인보 선생 같은 경우는 이게 왕침의 위서다. 왕침. 근데 이제 이 왕침의 위서가 이 왜 그렇게 추측을 하냐면은 이 왕침이란 인물이 그 이 조위서를 썼다고 하거든요. 조나라 그러니까 조조의 위나라 아하. 역사서를 썼다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예. 위초고 할 때 그 위잖아요. 예. 근데 위서. 이제 이 그 왕침이란 사람은 그 당시 학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 이적을 높이고 이적 한마디로 그렇지. 주변국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적이라는 거 뭐 특히 이제 그 이 동유아 우리 북쪽? 고구려라든가 아니면 그 이 북쪽 이 유목민들 거기는 높이고 자기들 이 하화는 이게 너무 낮췄다. 아하. 그런 그 이 글을 썼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 태워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 책이 증거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청나라 때 장정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수서 경적지 고증이라는 걸 썼는데 여기 보면 화이루 이긍 이적 화 중화죠. 중화 화하 그러니까 중국을 갖다 화하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는 이제 하화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하족을 이렇게 그 이 비루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적 긍 이적 이적은 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기록을 했다. 그래서 후대에 불태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직이라는 그 이 당나라 때 유직이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통에 사통이란 그 책에 보면은 그 이 왕침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 그 같은 이제 그 왕침과 같이 그 어울리는 사람들을 하고 이제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 모여서 왕업을 논하면은 폐역한 무리들 한마디로 이제 자기들 이 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예 그 사람들 편에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 폐역한 무리라는 건 자기들하고 반대 정적들이라는 얘기죠. 자기들 정적들을 무리 그쪽에 편에 서가지고 충의지사를 헐뜯고 국가를 서술하면 정순 발음과 순종을 누르고 찬타를 기르고 풍속을 서술하면 이적을 중시하고 화하 그러니까 중국 자체의 역사를 수략하게 하였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래서 이 그래서 왕침의 그 이 위서에 이 우리 고조선 역사가 실려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뭐 일부에서는 뭐 다른 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런 그 주변 이 전거들을 봤을 때는 왕침의 위서가 제일 유력하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요를 고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고려 정종 때 이름이 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네. 의미 비슷한 고로 썼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고조선의 그 우리가 지금 부르는 고조선, 조선이죠. 조선, 옛 조선의 그 실체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그 핵심 키워드를 딱 말씀해 주고 계시 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박수님? 네, 네, 네. 네. 그래서 고조선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라 수도 통치자 그리고 그때가 옆에 나라인 중국과 이게 비교했을 때 요인군과 같은 시기다. 네.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사실 몇 문장 아닌데도 그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 두 번째 고기라는 문헌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이님? 아, 네. 네. 고기. 이제 두 번째 사서로 인용한 게 이제 고기입니다. 근데 이 고기라는 것은 이제 삼국유사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에서도 종종 인용이 되는 사서입니다. 원래는 이제 위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진나라 때 쓴 이제 중국의 사서라고 볼 수 있지만 고기는 우리 한민족의 사서거든요. 그래서 한민족이 예로부터 이제 구전되어 오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서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 고기가 이제 전해져 오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다른 사서들에서 이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서운, 그러니까 삼국유사 이 본문에 네. 요 위서운부터 시작해서 여고동시, 그 다음에 고기운, 요렇게 딱 순서 그대로인가요? 아, 네. 삼국유사 고조선조는 길지 않은 문단인데 위서 다음으로 바로 이제 고기를 인용을 아하. 하십니다. 네네네. 이런 스님께서. 네. 이 고기를 보시면은 바로 고조선 이전에 있었던 나라와 그 실체에 대해서도 환단고기와 뭔가 퍼즐을 맞춰보면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 환단고기 법례에서도 법례라는 거는 환단고기를 편찬하신 계연수 선생님께서 작성을 하셨는데 고기의 인용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세요. 법례에서. 그래서 고기의 인용이 일연의 삼국유사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고기를 볼 수 없으므로 이제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를 합본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환단고기라 한다. 이런 이제 구절을 네. 쓰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고기라는 책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사실은 많은 사서들에서 이제 보이고 있고 우리 역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초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는 이 고기에 드러나 있는 상고사의 맥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아까 위서에서 쓰는 방식을 가지고 한번 고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통치자, 그리고 수도, 그리고 국호. 이 세 가지만 있다면 뭐 기본 요소가 이제 갖춰지는 네.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고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단군항검 이전에 두 가지를 더 언급을 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환국과 그리고 환웅입니다. 예. 환국이라는 거는 나라 국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나라 이름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통치자라든지 수도라는 것이 전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국유사 고기에는요. 삼국유사에서 보시면은 환국 다음으로 환웅을 언급을 하는데요. 이 환웅의 시대는 수도까지 언급을 합니다. 신시. 신의 도시를 세웠다라고 해서 신시라고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호가 나오질 않아요. 무슨 나라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넘어가는 게 단군항검이죠. 위에서 이제 위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세 가지를 모두 언급을 하고 있죠. 이 환국의 실체와 그리고 환웅의 시대에 대한 실체를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고기에 이르는 내용을 한번 알려주시죠.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네. 한 다섯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네. 네. 상고사의 맥을 이제 잡을 수 있는 다섯 가지 키워드인데, 네. 뭐 거의 다 네 글자네요. 이제 알려드리기 쉽게 네. 마침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까 가이스트 그것도 네 글자네. 예, 그렇네요. 좋아하지 말아요. 네. 아우 열불나. 네. 서울대도 이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네, 지난 네.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국유사의 고조선기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삼고사의 맥에 중요한 근거들을 제공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주석들로 인해서 그리고 부족한 사료들로 인해서 역사 왜곡의 빌미를 동시에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가 뽑아본 다섯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석유환국입니다. 석유환국.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지신시. 세 번째는 일웅일호. 네 번째는 단군항검. 1908세 그리고 다섯 번째 한사군인데요. 네. 이 다섯 가지 내용이 모두 일연 스님께서 인용하신 고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살펴볼 키워드가 바로 석유환국입니다. 네. 저희가 일본 역사 왜곡 편에서도 네. 좀 다뤘었는데요. 네. 삼국유사에서는 석유환국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판본에 따라서는 석유환인도 나오는 판본이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만희 시류가 원문을 조작했다는 거죠. 석유환국이라는 것은 옛적에 있었다. 환국이라는 나라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최초의 국가로 알고 있는 단군조선 이전에도 환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었다라는 네.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만희 시류는 이것을 왜 나라 국자를 인자로 조작을 했는가? 그것은 이제 일연의 주석에 힘입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연은 여기에 이제 주석을 뭐라고 달았냐면 환국이라는 것은 제석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제석이라는 건 뭐냐면 불교 용어로 그 수미산 꼭대기 도리천 그러니까 이제 불교 그런 그 천상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도리천의 임금을 뜻한다라고 해서 어떤 불교 신화에 나오는 그런 불교신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황국을 불교적 관점으로 일연 스님이 이제 주석을 닮음으로써 이만희 시류가 거기 이제 힘입어서 아 이거다. 이 한 글자를 조작함으로써 이 황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없애버려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착안을 했던 것 같아요. 나라 국자에다가 글씨를 더 써서 인자로 만들어버리고요. 결국에는 황국이라는 나라의 존재가 환인이라는 신화의 존재로 둔갑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충격적인 말살 사건입니다. 나라의 역사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냥 바뀌어버린 거죠. 네, 신화적 존재로서 이제 둔갑을 해버린 겁니다. 박신님, 예. 이 국자를 인자로 바꾼 이런 사진 뭐라고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까? 네, 검색이요? 네. 검색은 뭐 석유 황국, 석유 환인 이렇게 그렇게. 검색을 하면 그 비교한 것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이만희 시류는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판본이 있잖아요. 삼국유사는 정덕본이라고 하는데 네. 정덕본은 명나라 황제 정덕호를 얘기를 하니까 다른 말로 조선 중종 임신본이다. 중종 그랬죠. 네. 중종 임신본이라고 한다면 네. 이 임신본의 가필본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남 수택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수남은 안정복 선생의 호고요. 그래서 수남 수택본이다 또는 그 임신본에 대한 가필이니까 임신 가필본이다 또는 뭐 수남 가필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수남 수택본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만희 시류가 1916년에 소장을 해요. 1916년에 소장을 하면서 이것은 또 일본 텔리 대학 그러니까 천리 대학의 귀중본으로 이렇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수남 수택본 수남 수택본을 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것을 이제 덧칠을 했다. 덧칠을 한 것이 바로 이만희 시류가 지금 내고 있는 교토대학 영인본이에요. 1926년에 그 교토대학 영인본으로 나온 것이 석유 환인으로 덧칠된 것이 역력한 거죠. 여기 있네요. 예, 역력한 겁니다. 여기 있네요. 그렇죠. 아주 조잡하네요. 예. 그건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이게 덧칠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티가 확 나잖아요. 완전 나네 이거. 근데 이것을 이제 사실은 환단고기를 좀 비난 또는 비판하는 그 소설가가 있어요. 이문영 씨라고. 이문영? 예. 이문영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뭐 요즘에 칼럼도 쓰고 있는데. 이문영이구나. 이문영이죠. 네. 보통 초록불로 알려져 있어요. 아하. 초록불 이문영이라고 하는데. 2016년 10월 24일 매일경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는 이제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환인을 환국으로 잘못 썼다고 생각하고 글자를 수정한 것이다. 그라는 건 이제 안정복이라는 거죠. 안정복 선생이 환인을 환국으로 잘못 썼구나라고 하면서 그 글자를 수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또 그 사람 블로그에 그 초록불 블로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안정복은 대를 덧칠해 버렸다. 대라는 것은 뭐 환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큰 대자를 갖다 덧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잘 보시면 그 교토대학 영인본이죠. 대자를 덧칠해봤다. 그 흔적은 수남수택복을 영인한 교토대학본에 분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복 탓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 안정복 가문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야 될 판인데요. 그 안정복의 수남수택본에가 더 씌우는 거예요. 죄를 더 씌우는 거죠. 안정복 선생이 거기다가 한 거지 라고 하면서 이만희 시류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원래 환인이었는데 환국으로 잘못 썼기 때문에 대자를 해서 안정복이 더 씌워가지고 그걸 수정한 거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짓말인 게요. 거짓말인 게 뭐냐면은 수남 수택본을 저번으로 한 그게 두 개가 있어요. 네. 교토대학 영인본하고 네. 1932년 고전 간행에서 네. 만든 그 수남 수택본 네.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위에 보시면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보시면은 네. 다르잖아요. 다르네요. 수남수택본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수남수택본이 그냥 안정복이 고쳤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고친 그대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뭐 더 덧붙여 있어. 고친 것도 다르네요. 네, 고친 것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고친 게 달라. 수남수택본을 보질 못한 거예요. 이문영 같은 경우도 수남수택본을 내놔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게 교토대학 그거 하고 갔냐 아니면 고전 간행회 하고 갔냐 아니면 완전히 다른 거냐 어쨌거나
덫이란 거는 확실하다. 팩트라는 거죠. 네, 덫치를. 네, 네. 이 덫치를 이만희 씨가 했다는 것이 팩트라는 거죠. 이문영 씨는 인정하고 네. 있습니까? 이문영 씨는 사과를 해야죠. 이게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네. 그 사람은 사과할 사람도 아니고. 아니에요. 아님 말고식입니까? 네. 이문영, 이,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이니까 작자죠. 네. 작자. 네. 이 사람은 그 글을 보면은 이 식민사학자들의 어떻게 보면 전위대예요, 이 사람. 전위대. 예. 네. 아. 이 혼자서 바빠놓고 살기 바쁜 사람이 그거 수많은 그렇게 하기는 좀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은데. 추정을 하신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이 사람 글 보면 뭐 어떻게 되냐면은 전부 인신공격성. 그러니까 식민 사학을 옹호하기 위해서 일본의 그 식민 제국 식민 사학자들 이 사람들 옹호하는 걸 글을 많이 써요. 이 사람 이 글 특성이 그리고. 무조건 이제 와 그러니까 요즘 그 주류 사학이 자기들 식민 사학이 아니라고 네. 뭐 이 식민 사학자들의 유산을 안 물려 받았다는 그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 사람들 역시 이만희 씨가 이 조선 시대 학자들에게 핑계된 것처럼 누구지 이련 스님에게 핑계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조선 시대 학자들에게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전형적인 이제 이만희 씨의 식민 사학자의 수법 그대로 그걸 또 그대로 배워준 거죠. 이문영도 역시 똑같이 그걸 갖다 앵무새처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이 자기 비하적인 글을 아주 그 이 뭐라라나 아주 심각하게 좀 펼치고 있어요. 자 핵심을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요약을 한번 해주세요. 약간 수남 수택본. 네. 순암 수택본이죠. 순암 안정복의 네. 순암 수택본을 네. 저본으로 한 네. 교토대학 영인본과 네. 고전 간행의 연인본의 네. 영인본의 환인 글자는 같아야 한다. 그런데 다르다. 그러나 둘은 현저하게 다르다. 이는 영인본 제작 당시에 덧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고로 이만희 씨류가 덧칠을 했다. 이게 덧칠을 했다. 팩트다. 팩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최남선도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하. 조선 조선사 편수에 참여하고 있었던 육당 최남선 선생도 천인의 망필이라고 했습니다. 천한 인간들이나 할 수 있는 망필이다. 망언이 아니라 네. 망필이다. 망언이 아니고 망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단군 고기는 광범한 기록을 갖다가 지극히 간략하게 요약해 놨으므로 가령 한자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문의 해석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크다. 한자 하나의 한 글자. 상궁유사의 단군 고기 중에 석유환국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석유환인이라고 고친 천인의 망필을 인용한 것이 바로 그 하나이다. 라고 이제 조선사 편수의 제 6차 위원회 회의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고기에서 이렇게 상고사에 대한 내용이 아주 광범위한데 그것을 작은 글자 속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글자 한자가 잘못되면은 그 전문을 해석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자를 인자로 바꾼 거는 정말 이 천인의 망필, 이 천한 사람의 망조스러운 붓장난, 제이님 표현대로 붓장난을 했다. 완전 최남선 선생님께서 분개를 하셨네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 고조성기에 나오는 첫 번째 키워드는 이 석유환국, 석유환인이 아니라 환국이라는 거 한번 알아봤는데, 제이님, 네. 그 다음 알아봐야 될 게 뭐죠? 아, 좀 더 얘기를 할 게 네. 뭐냐면요. 한국 유사의 여러 가지 판본들 중에서도 네. 보면은 나라 국자로 나와 있는 판본이 있고 또 환인으로 나와 있는 판본도 있어요. 아, 있긴 있어요? 네. 아하. 그러면은 뭐냐면 이 환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아, 나라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환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환인의 시대 환인이 아하. 통치하던 어떤 나라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만희 씨류는 원문을 조작했다는 거거든요. 원문을 조작했다는 것과 그리고 조작을 하면서 일련의 주석을 이제 차용을 하는 거죠. 아 불교적인 신화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불교에 존재하는 그런 이제 신화적인 존재로 환인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단군 신화처럼 황국도 일종의 어떤 신화의 세계, 전설의 세계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석유황국, 이 삼국유사에 보면은 황국이라는 그런 나라의 존재만 있지만 환단국이를 보시면요, 이 황국의
황국을 통치했던 분이 누구고 그리고 이 황국은 어디를 중심으로 건국된 나라였냐 이것들이 모두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환단국의 제일 첫 번째 책이죠. 삼성기 상을 보시면요. 가장 첫 구절이 바로 오한 건국이 최고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족이 세운 나라 그것이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환족이 있었고 그 환족이 세운 나라를 황국이라고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통치자입니다. 환인이 여기 감군으로 거우 청계하사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요. 네. 그건 뭐냐면 환인께서 모든 그런 무리들의 그 우두머리로서 동방의 황국에 거주하셨다라는 이제 구절이 나오는 거죠. 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예, 환인이 여기 감군으로 거우 천계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뜻은? 이제 환인이라는 분이 우두머리로서 동방의 천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천상 동방의 황국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쪽에 이제 계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이것을 일러 황국이라 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위지 황국이요. 네. 그리고 시위 천재 환인 시인이 역칭 안파견야 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황국이라고 일렀고 그리고 천재 환인 시 환인이라고 그 통치자를 불렀으니 이를 또한 안파견이라고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환인이라고도 하고, 예, 환인 씨라고도 하고, 안파견 환인이라고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전 칠세로대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환인이 한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황국을 통치하시는 분을 이제 일러서 환인이라고 했고, 우리가 그분 그 환인이라는 관직명을 가진 분이 칠대가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네. 네. 아니 이제 이 지금에서야 약간 이 최초 얘기했던 삼국유사와 환단고기로 복원해보는 상고사라는 이 주제가 지금에서 약간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아까 그 최남순 선생님께서 그 단군고기는 아주 여러 상고사의 내용을 여러 가지 함축적으로 압축을 했다고 하신 의미도 이제 조금 알겠네요. 이 환단고기에 나오는 이 내용, 삼성기 상에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삼국유사 단군 고조선기에는 딱 이렇게 함축적인 내용만 나오지만은 그거 내용을 딱 들고 와서 환단고기를 딱 살펴보면 그 내용이 딱 설명이 되는군요. 네. 놀라운 건 삼국유사에 나오는 서규 황궁 이 네 글자가 환단고기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아, 네. 그 어디에 들어 있냐면 삼성기 하에 들어 있는데요. 방금 전에는 삼성기 상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삼성기 하를 보시면은 서규 황국이라고 네 글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옛적에 있었다 황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환인이 거우천산 이거 뭐냐면 환인이라는 분이 천산에 머무셨다라는 그렇죠. 구절이죠.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황국의 중심 그러니까 결국에 황국을 통치했던 통치자가 계셨던 천산 거기가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기 상이나 삼성기 하만 보더라도 우리가 황국이라는 나라의 천산이라는 수도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렸던 환인이라는 분이 일곱 분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석유 아까 얘기했던 석유 환인이라는 그 판본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대로 해석하면 옛적에 환인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석유 환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학계가 뭐냐면 환인이라고 써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조선왕조 실록에도 있고 여러 사서들의 환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환인이 어떤 분인지 이미 환웅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 윗대에 환인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있어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환인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니까 어떤 분이냐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고조선에서 깎아서 그 천나라라고 하려고 하니 환웅과 환인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게 설령 가족사라 하더라도 그렇지. 가령 환웅, 환웅이 오셨다고 하는 신시라는 곳은 어디냐? 도읍이잖아요. 도읍이면은 그게 자체가 수도. 네. 수도이면서 그게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고 어디 뭐 위치라든지 모든 거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걸 알아봐야 하는 곳인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거를 그냥 신화시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걸 딱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박혁거세는 난생설화라 그러죠?
아래서 태어났다. 맞죠? 그런데 박혁거세를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 안 하죠. 있는 실존 인물이라고 하죠. 탄생설화만 아래서 깨어났다 이런 신화가 있을 뿐이지 박혁거세 자체를 부정하진 않잖아요. 아,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긴. 아, 있어요? 아, 그러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뒤로 가보면 아시겠지만, 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하. 그렇게 보면 신라는 뇌물왕부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아, 내가 그렇게 되면, 은유 중에 꿰뚫어 봤구만. 그 전에 박혁거세를 신하로서 뭐 부정하는 학계 일부도 있을 수 있다. 아,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으로서 볼 때리는데. 그럼 아래서 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다 난생 그 신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면, 그냥 그 신화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때 당시에 박혁거세라는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개국했다라고 하는 거는 팩트고, 그것을 이야기로 이제 구전되놓은 과정에서 난생설화로서 이렇게 포장이 된 거죠. 신화시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 그러니까요. 예. 대부분 상식적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소규환국, 소규환인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왜 없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에 들어가서는 아하, 네, 네. 그런 이제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이만희 시류가 왜 조작을 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단군고라고 하는 1921년에 그 책에 보면은 이 이만희 시류도 삼성기 상하 소규환국을 다뤘던 이 삼성기 상하에 대한 존재를 알았어요.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책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존재를 알고 있었고 여기에 환국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걸 알았다면 그러면은 삼국유사 판본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한쪽 판본을 없애야 되겠다. 아하. 환국이라는 걸 아예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거를 덧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그런 그 작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거죠. 사실은 한 글자를 조작함으로써 나라 존재 자체를 뿌리를 뽑은 거거든요. 네. 소규환국, 서록 소규환인이라 하더라도 환국의 통치자로서의 환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죠. 그 환인이 계시면 환인의 나라가 있다는 거다라고. 그렇죠. 환웅이 계시면 신시도 있으니 환웅의 나라가 있었다는 그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 신화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학자들은. 학자들이 찾아야지. 네네. 안 찾고 있네. 그러면 이제 신시를 한번 복원을 해보죠.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 삼국유사에는 위지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지신시. 위지신시.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다른 구절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삼국유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 환웅이라는 분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는 태백산 마루턱에 있는 신단수 밑에 내려왔다. 이곳을 일러 신시라 하였다. 이게 바로 위지신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환웅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미 그 무리 3,000명과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시고는 또 태백산 쪽에 오셔가지고 수도를 신시라고 했다. 신의 도시. 예. 라고 이제 했다. 하시면서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삼국유사를 보면은 통치자와 수도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건 역시 환단고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삼성기 상을 보시면은 환웅시 계흥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 계자인데요. 환웅시 계흥 할 때 이 계자가 뭐냐면 이을 계자거든요. 그러니까 환웅시가 이전에 있었던 무언가를 계승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최초의 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승을 하시고는 도읍을 세우셨는데 입도 신시하시고 신시라 이르셨고 국칭 배달하시니라 나라 이름을 일러 배달이라 하셨다라는 이제 구절이 삼성기상에 나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 환웅씨께서는 그 전에 있었던 나라를 이으셨고 그리고 이제 수도를 세우시고 배달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구절이 삼성기 하에는 역시나 똑같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환웅께서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오셔서 신시를 세우시고 환웅천왕이라고 이르셨다라는 이제 구절이 완전히 똑같이 되어 있고 삼성기 하에는 여기에서 더 플러스 알파로 배달이라는 나라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달은 환웅께서 천하를 안정시키고 정하신 나라의 이름이다.
수도는 신시오. 후에 청국을 옮겼다. 그러니까 이제 신시에서 이후에 이제 청구로 수도를 옮기는 것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더 디테일하게 나오네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치우천왕으로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이제 14대 자우지 환웅이신데요. 네. 그분 때 바로 수도를 청구국으로 옮기게 됩니다. 네. 지금 14대 환웅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환인도 7분이 전해지잖아요. 네. 삼성기 하를 보시면은 환웅도 18세를 전하니 영년은 1565년이다.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죠. 왜냐하면 배달국이 얼마 동안 이어져 왔는지 통치 기간뿐 아니라 환웅이 몇 분이 계셨는가까지도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내용과 삼성기 환단국이 안에 있는 삼성기 상, 삼성기 하 이 세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모두 환웅 그리고 신시, 환웅천왕 배달국, 공통적인 건 아니지만 여하튼 환웅과 신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나라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기 하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까지 품고 있다. 네. 네. 그래서 환국을 이어서 배달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배달의 민족, 뭐 배달의 그렇죠. 결의라는 말을 이제 오래전부터 써왔었는데요. 삼국유사의 이 부분까지만 보면요. 나라 국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환국, 그게 도읍이지만 신시, 그다음에 조선 이렇게 7천년 역사가 사실 그 국호가 다 나와 있고 환웅천왕 나와 있잖아요. 단군 왕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상고사가 다 핵심적으로 응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통치자와 나라 이름이 그렇죠. 다 나와.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그 뒤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사실은 이건 다 신화다 이런 식으로 되지만 이 앞쪽을 보시면요. 그 국호와 지도자 통치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짜증나네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신시라고 하는 게요. 그 신의 도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인데 너무 좀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신시라는 게요. 우리가 이제 신교라고 하는데 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 종교와 가르침을 신교라고 하는데 어떤 신교의 가르침으로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신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 그런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 여하튼 이 신시라는 그 도읍의 이름만 봐도 우리 민족의 어떤 철학, 세계관 이런 네. 것들이 범상치 않았다. 이런 걸 한번 그 신단수만 네. 보더라도 네. 성스러운 나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일종의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 신단수 문화거든요. 네, 성스러운 나무 밑에서 서로 이제 선물을 주고받고 뭔가 소원을 빌고 네, 기도를 하는 이런 문화 자체가 사실은 이제 동서양에 널리 퍼져 있는데 뭔가 신이라는 단어 거기에만 이제 메몰이 되면은 뭔가 이제 미신화되고 뭔가 이제 낯설게 느껴지고 샤먼?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예. 왜곡된 샤먼.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신시 개천이에요. 우리가 개천절이라고 알고 있지만 개천절은 뭐 단군 왕검이 개국한 때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동시에 뭐냐면 그 전에 환웅천왕께서 태백산으로 오셔서 개천을 한 그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때를 신시 개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천절 같은 경우도 바로 환웅천왕 때 실제 개국을 한 그 개천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단군 조선부터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를 개천절이라고 하지 않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실제 개천 그러니까 그 하늘을 열었다. 그 나라를 열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네. 우리 민족 뭐 태백산이라고 하고 이런 스님은 여기를 묘향산일 것이다. 이렇게 각주를 달았지만 네. 실제 이 태백산은 백두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하. 백두산. 백두산을 원래 태백산이라고 예전에 했었고 그래서 지금 있는 강원도의 태백산은 남태백이라고 그래요. 남쪽에 있는 태백이고 저 위에 있는 백두산이 태백산이다. 대동여지도를 봐도 거기 보면은 그 대동여지도의 백두산 아래쪽에 보면은 소백이라는 또 지명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아 백두산이 태백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이 태백산으로 문명 개척을 3,000명을 데리고서 3,000명이라는 건 뭡니까? 이 당시에 개국을 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선발대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이 처음 나라를 세웠던 그런 장면. 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알고 있는 개천절은 그나마 고조선이 열렸다는 그 단군조선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삼국유사 또 환단고기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사실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개천개국은 이 환웅의 배달국이 실제 개천절이다. 맞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지신시. 자, 이 구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황국 배달까지 저희가 복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황국 배달이라는 맥이 있었고 그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단군 조선인데요. 단군 조선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나라 이름도 나와 있고 수도 아사달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각색이 되어 있냐면 바로 단군 신화로 각색이 되어 있는 게 문제인데요. 거기에 이제 빌미를 제공하는 그 구절이 뭐냐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일웅일호입니다. 일웅일호. 그러니까 일웅일호. 이게 네. 네. 곰 하나 호랑이 하나. 예. 한 곰 한 호랑이. 네. 네.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한다면 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삼국유사에서 그 뒤에 나오는 원화위인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바라였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절만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단군 신화 그 내용으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일웅일호의 실체에 대해서 환단고기는 분명하게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는 삼성기 하인데요. 삼성기 하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일웅일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일웅일호라는 이제 구절이 똑같이 나와 나오네요. 있지만 네. 그 이후의 구절을 보시면은 일웅일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웅호이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웅호이족인데요. 이건 뭐냐면 곰과 호랑이의 두 족속. 족속. 예, 족속. 그러니까 뭐냐면 곰 한 마리와 이제 호랑이 한 마리의 동물 같은 동물들의 신화가 아니라 사실은 곰 호랑이를 부족의 상징으로 삼았던 그런 이제 인간들의 실제 역사였다는 거죠. 웅족과 호족이죠. 예, 웅족과 호족. 족속의 이름인 거죠. 네. 예. 네. 현재에는 뭐 교과서에도 이제 적용이 돼서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이거는 뭐 부족 이름이다. 부족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요. 2012년도까지는 여전히 이제 곰과 호랑이의 예, 단군 신화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적용된 게 몇 년 안 됐네요. 예. 그래서 뭐 그리고 지금도 완벽하게 적용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뭐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보지만은 뭐 동화책이 됐든 요즘 나오는 교과서들 또는 교과서와 관련된 책들, 역사책들을 보면요. 아직도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잠시 언급해드리면요. 초등학교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곰은 잘 참아내어 21일 만에 여인이 되었다. 라고 이제 되어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교과서도 이제 예외가 없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함으로 곰은 이를 지켜 21일 만에 여자로 태어났고 환웅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다. 뭐 고등학교 교과서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아직 등장을 안 하네. 네. 곰 한 마리,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았는데 곰은 세 일 동안 참고 견디어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참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이거를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모두 실어놓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아주 차근차근히 그것도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제가 이제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좀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면은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면은 그 저자가 그러시잖아요. 예전에 그 베트남전 할 때 백골 부대가 전쟁을 나가면 백골이 가서 전쟁을 한 거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구를 하는데 MBC 청룡이다. 그럼 청룡이 날아가서 말이야 커브를 던지고 직구를 던졌냐 이거요. 아 바로 그거죠. 한화 그러니까 이글스다. 이게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냐 이거요. 독수리가 날아다녔는데 작년에 꼴등하고 그랬냐 이거요. 그러네. 독수리가 아니다 이거요. 그게 바로 이제 토테미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 토템 사상. 토템이 뭐냐면 동물을 자신들의 그런 상징으로서 심볼로 삼는 거잖아. 네, 심볼. 이게. 네. 토트 그런 토템 사상은 현재까지도 남아 있고 그게 바로 방금 전에 삼님이 말씀하셨던 야구라든지. 그럼. 예, 부산 베어스 하면 이제 곰을 상징으로 하는 거고. 부산. 부산은 예예 죄송합니다. 롯데. 부산 베어스. 야구장 오세요. 네, 야구장 뭐, 한번 가자고. 네. 뭐 삼성 라이온즈 하면은 사자를 이제 심볼로 삼는 거잖아요. 사자가 막 야구장을 뛰어다니냐고. 네. 그리고 뭐 군부대도 동물을 상징으로 하는 부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룡부대, 백호부대, 뭐 황소부대. 우리 아버지 나오신 백마부대. 예. 어, 백마가 그렇습니다. 뛰어다니냐 이거요. 우리 그럼요. 아버지가 백마냐 이거요. 네. 사람이다 이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물을 토템으로 하는 그런 토테미즘은 아주 예로부터 있어 왔고요. 실제로 삼국지 오한선비 동이전에는 이런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예족은 호랑이를 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낸다. 아,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아, 이들은 이 예족이라는 족속은 호족의 후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일웅일호를 아무리 이걸 그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을 안 할 수가 있나? 나는 그게 더 이상한데. 응?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곰의 자손이 되는 것. 또 신화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웅죽과 호족으로 많이 얘기를 하면서도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부정을 해요. 아니,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됐다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해석학인 것 같은데. 이걸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춰서. 아, 순수하잖아요. 네. 삼국유사에 나오는 순수한 순수한 영혼.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일웅일호. 그다음에 삼성기하 환단고기에 나오는 삼성기하의 하를 이렇게 덧붙여 보면 일웅일호라고도 나오지만 또 웅호이족이라 그래서 족속의 이름이라는 것을 또 정확하게 또 환단고기에 또 밝혀주고 있네요. 네. 네. 그 아까 전에 이제 삼국유사의 원하위인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환단고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원하위 신계지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예, 이게 뭐냐면 신의 그런 계율, 신의 계율을 받드는 그런 백성이 되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신적인 지도자 그런 이제 계율을 받드는 무명화된 인간. 예, 무명화된 네. 인간. 네. 성숙한 인간. 그렇죠. 예,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백일 수행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백일 수행 이후에 황골 이신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황골 탈퇴했다. 우리가 이제 네,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네. 근데 황골 이신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이제 황골키에서 정신을 개조시키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동물이 사람이 된 그런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일반 족속들이 환족들, 환웅과 함께 왔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무리들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정신적으로 레벨이 더 높아 보였던 거죠. 따라하고 싶어. 네. 뭔가 이제 진짜 인간다운 삶을 지향했던 것이죠. 단순히 뭐 사냥하고 싸우고 그냥 밥 먹고 자는 그런 이제 동물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문명화하는 그런 이제 인간다운 삶을 지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청했던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서 이제 환웅은 이제 수행을 제시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 수행은 일종의 어떤 정신 그리고 영혼을 갈고 닦는 그런 공부법이었다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호족은 결국에는 교화가 안 됐다고 해요. 네. 이제 환단고기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은 웅족과 호족이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라는 것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밀기라는 사설을 인용을 했는데요. 호족은 탐욕이 많고 잔인하고 오로지 약탈을 일삼았다. 좀 사나웠다는 거죠. 근데 웅족은 어리석고 개팍하며 고집스러워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이게 좀 지금의 어떤 남북한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좀 호족은 좀 싸우기를 좋아해요. 잔인하고 급박하고 호전적이구나. 네, 네. 근데 이제 웅족은 뭔가 미련스러워 보이지만 한번 마음을 먹으면은 끈기 있게 해내서 결국에는 이제 놀라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하튼 뭐 웅족이나 호족이나 좀 덜 됐긴 했네. 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토착민족이었는데 결국에는 환웅과 함께 온 환족을 보고는 아, 우리도 저런 이제 사람이 되고 싶다. 저런 이제 높은 수준의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일구어내고 싶다라는 뜻을 품었고 결국에는 호족은 교화되지 못해서 이제 추방당하고요. 웅족이 교화가 돼서 결국에는 정신이 개조되면서 웅족의 여인들과 환족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자손까지도 환족으로 입적을 시켰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민족은 그 환족의 피도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쪽에 토착민족이었던 웅족의 피도 똑같이 흐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원화위인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바랐다라는 것은 곰과 호랑이가 최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란 게 아니라 이 웅족과 호족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덜 떨어졌는데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정한, 이제, 조금 더, 고등화된 인간이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예전에 그런, 고사랄까? 그게 있잖아요. 사람 인자 여섯 개를 적어놓고,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때 그 사람다운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이 사람 인자네요. 원래 삼국유사의 원화위인이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인간다운 인간 그리고 성숙한 인간 완성된 인간 그리고 저 환웅 환웅의 그 환웅족과 같은 그런 인간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웅일호라는 키워드 속에서도 삼국유사에는 아주 함축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그것을 또 환단고기에 있는 삼성기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네. 구체적으로 딱 살펴볼 수가 있네요. 정확하게 복원이 되네요. 네. 제목 잘 지었네요. 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의 어떤 7000년 그런 상고사가 단군 신하라는 이름으로 네. 압축이 되어 있었던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왜곡되고 말살돼서 결국에는 단군 신하만 우리가 알고 있었고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퍼즐을 맞춰보면 네. 다 소상이 밝혀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키워드 한번 넘어가시죠.